안녕하세요. 짐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오징어 포켓을 여러 가지 리뷰를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광각 렌즈를 두 개 구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항상 오징어 포켓을 이야기하면 그 화각 있잖아요. 화각이 매번 문제가 됐었거든요. 막 좁아가지고 얼굴 촬영하기 힘들다, 담고 싶은 거를 못 담는다, 좀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좀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 두 개 이렇게 주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는 필터 관련 렌즈로 조금 유명하다고 해야 될까요? 많이 좀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JSR 광각 렌즈 하나랑,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U 렌즈라고 읽어야 될까요? 네, 이렇게 두 제품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에서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시간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결론만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이 렌즈는 초점을 잘 못 잡아가지고 실제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고, 만약에 구입하신다라고 하면 네, 이 제품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실제로 초점도 잘 잡는 편이더라고요. 간단하게 제품 먼저 보여드리게 되면 JSR 제품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생긴 거는 이게 더 괜찮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네,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판매하고 있는 U 렌즈라고 하는 OP-O 제품입니다. 네, 요 제품은 뭐 요렇게 생겼고 다른 분들 리뷰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사용 방법은 둘 다 똑같아요. 그냥 오즈모 포켓을 킨 다음에 여기 뒤쪽에 이제 장착하는 부분에 자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석부를 네,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자석에 맞춰서 껴주면 네,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사용하실 때 유의할 점은 전원을 켜기 전에 이 렌즈를 장착하게 되면 축을 잡을 때 튕겨져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원을 완벽하게 켜고 나서 그 다음 내가 찍을 장면들을 위치한 다음에 그때 장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는 풍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풍경이라는 게 화각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풍경을 찍을 때 좀 과도하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때 이 광각 렌즈를 끼게 되면 어느 정도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서드파티 제품에 광각 렌즈를 끼게 되면 화질이 조금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이 사이드 부분. 그런데 풍경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전망이나 그런 것을 감상하기 위해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화질이 조금 죽더라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화면은 이제 풍경을 일반 오징어 포켓으로 한번 촬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화각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여기에서 JSR 렌즈를 한번 장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JSR 렌즈를 끼게 되면 네, 요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이걸 다시 빼보면 요렇게, 그리고 요걸 끼면 좀 주변이 조금 더 잘 보이는, 네, 이런 느낌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대신 초점이 지금 계속 안 맞아요. 네, 이거 했고 다음으로는 U 렌즈라고 하는 네, 그 제품을 한번 장착해 볼게요. 네, 이 정도 이렇게 이걸 끼면 이런 느낌. 이거 같은 경우는 초점이 되게 잘 맞아가지고 그냥 장착하는 대로 바로 껴지게 됩니다. 네, 다시 빼보고 JSR 렌즈를 한번 껴볼게요. 네, 얘도 초점이 맞긴 하는데 여기에서 조금만 틀어지면 네, 지금 벌써 포커스를 못 잡았다고 계속 에러 메시지가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U 렌즈 제품을 끼면 네, 초점 잡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이 상태에서 움직이는데도 충분히 잘 따라오고 짐벌에 문제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오즈모 포켓을 구입하시는 것중 하나가
이제 본인 셀카를 찍을 때, 셀카 찍기 위해서 좀 이기 제품을 많이 구입하는데, 팔이 기신 분들은 뭐 크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좀 이것을 가까이서 찍고 싶은데 화각이 되게 좁다 보니까 불편한 점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때 이 광각렌즈를 쓰게 되면 약간 액션캠으로 촬영하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촬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여드리게 되면, 다음은 오즈모 포켓으로 셀카를 했을 때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제가 팔이 조금 긴 것 같아가지고 한 이 정도 화각까지는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JSR 렌즈를 한번 껴보겠습니다. 이렇게 끼면 네, 화각이 좀 더 많이 확보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다행히 지금 초점이 잘 맞는데 여기에서 제가 뭐 조금 움직이거나 하면 이제 초점이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행히도 초점이 잘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느낌이고 다시 이제 빼보면 이 정도까지 얼굴이 늘어나죠. 그리고 U렌즈 제품을 한번 껴볼게요. 네, 그러면 한 이 정도. 이 정도이고 이걸 뺐을 때 이런 느낌, 그리고 뺐을 때 이런 느낌. 근데 보통 이제 영상들 유튜브나 다른 뭐 인스타그램 그런 데서 이제 셀카 올라오는 거 보면 보통 한 이 정도 화각으로 나오더라고요. 네, 이 정도 화각에서 만약에 끼게 되면 네, 이 정도. 네, 이 정도. 이 정도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셀카본까지 있다라고 하면 거의 한 이 정도까지 나오니까 되게 여유롭게 찍을 수 있겠죠. 그래서 셀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제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 렌즈를 장착하게 되면 화질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디테일이 조금 살아야 되는 부분들, 그런 곳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조금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을 도시, 약간 건물들이 조금 많은 곳, 간판명이랑 네, 그런 데서 한번 사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도시 같은 데서 좀 윤곽 같은 거 잘 나오는지, 이쪽 사이드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 먼저 JSR 렌즈를 한번 또 껴보도록 할게요. 네, JSR 렌즈를 꼈을 때 이렇게 나오고 네, 다행히는 또 초점이 잡히다가 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구석에 글씨가 잘 나오는지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를 빼고 그 다음에 U렌즈를 한번 껴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자석으로 붙게 되고 네, 초점도 잘 잡힙니다. 그러면 이쪽 구석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외로 화각 손실이 그렇게 없는 것 같거든요. 뭐 자세한 거는 제 영상을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구입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그냥 가볍게 보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좀 구석구석, 좀 사이드 같은데 그런데 보면 디테일이 조금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각각의 화면들 구석구석까지 잘 담아야 되는 그런 영상들을 촬영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광각렌즈를 꼈을 때 조금 그런 부분들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유의하셔서 촬영을 해주시면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해보면서 좀 신기한 점을 하나 찾았거든요. 광각렌즈를 좀 끼다 보니까 최소 초점거리가 좀 생각보다 많이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음식 사진 같은 거 찍을 때 아니면 음식 영상을 찍을 때 오즈모 포켓으로 찍은 영상들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 막 가까이 막 가서 찍을 때가 있잖아요. 그 먹는 거나 아니면 음식에 대해서 디테일을 좀 살리기 위해서 그럴 때 이제 초점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광각렌즈를 끼게 되면 최소 초점 거리가 조금 가까워지다 보니까 조금 가까이에서 촬영을 하게 됐을 때 의외로 초점이 안 나가는 좀 그런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네, 오즈모 포켓으로 찍으면 네, 한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네, 이 정도가 되고 포커스가 중간에 날아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네, JSR 광각렌즈를 끼면 네, 끼자마자 지금 포커스가 날아가서 포커스를 아예 못 잡아요. 네, 요렇게 보실 수가 있고 다음은 네, U렌즈. 네, 포커스가 생각보다 되게 가까이 지금 잡히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찍는데 전혀 부담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예제로 이렇게 보여드렸던 영상들을 참고하셔서 오즈모 포켓과 그리고 광각 렌즈를 사용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제가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JSR 제품이 초점이 진짜 많이 나가요. 초점을 아예 못 잡는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최종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오즈모 포켓 DJI에서 정품으로 나온 게 아닌 서드파티 제품으로 나온 거다 보니까 100% 호환은 안 돼요. 그런데 좀 어느 정도 쓸만하다? 좀 그런 제품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고, 제품을 장착하다 보면 이게 유격 같은 게 살짝 있어요. 그래서 맞추실 때 화면을 잘 보면서 장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가 말씀드렸던 불편한 점을 조금 제외한다라고 하면, 그 불편함을 극복하고 나면 넓은 화각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장점을 생각해보면 어느 정도 단점은 충분히 감수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광각렌즈를 같이 구입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 제품, 이 제품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제품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어디서 구입했는지 제가 밑에다가 뭐 설명란이나 댓글에다가 남겨놓도록 할 테니 만약에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제가 오즈모 포켓으로 종종 촬영을 하고 막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고 있으니까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로 편하게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확인해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항상 열심히 영상들을 그리고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